나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음에 쏘 동그라미 치세요. 쏘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치? 여기서는 그러면 뭐야? 주어도 역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Between A, 어디야? And B를 쓰고 있죠. 이렇게 심어봐. 얘가 C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D가 되겠죠. 그치, 봐봐. 뮤지컬의 관상곡에서의 가수와 블랭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B의 관계는 뭡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야? A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고 B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죠. 컨시브, 고안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는 캐리한 사람이고 B는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럼 심어는 뭡니까? 옮기는 사람이죠. 그치? 실행에 옮기는 가수잖아. 그러면 가수가 실행에 옮기도록 그 곡을 고안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야. 그치? 고안한 사람은 컴포저, 작곡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지? 됐지? 그러니까 아티즘과 사이언티스트는 실행을 옮긴 놈과 그 실행을 고안한 놈이야. 그러면 싱어와 블랭크는 뭡니까? 실행에 옮긴 가수와 그 곡을 고안한 놈이 베타, D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A번, 작곡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유추 A 대 B는 C 대 D 관계와 같다. 유추에 관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